여기에 글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뭐축 합격, 합격 기원 뭐 이런 생활들이 많이, 특히 이제 그 이렇게 뭐 3월달 뭐 이렇게 되면 입학했을 때막 이런 사과 같은 거 다른 것보다 단가가 세대요. 자, 하얀색으로 타자를 치는데 클릭하고요. 해서 예를 들면 그대로 써도 되겠지만 약간 살짝 볼록 튀어나온 느낌이 들게 하려면 워프 텍스트의 그런 느낌이 예를 들면 벌지 해도 되겠고요. 인플레이트도 괜찮을 수 있겠고, 그러니까 물론 아주 마음에 쏙 들진 않고요. 그냥 아쉬운 대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플레이트 할까? 아니면 스퀴지라고요. 스퀴지도 있는데 스퀴지로 만지실 수도 있겠고 이건 좀 별로다. 인플레이트도 별론가? 그냥 아쉬운 대로. 네, 줄간격 조절 같은 경우는 캐릭터 패널에서 오토 부분 만지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줄간격이 조절이 되고요. 여기 오른쪽에 캐릭터 패널 있죠? 네, 그거 쓰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아까 보니까 아주 감쪽같이 합성을 해놨더라고요. 우리는 노말 있죠? 이게 이제 블렌딩 한다 그래서 칵테일 블렌딩 한다. 커피, 뭐 다양한 커피를 블렌딩해서 마시는 커피를 마신다 하잖아요. 여기가 바로 블렌딩 모드, 블렌드 모드 이렇게 불러요. 번역하면은 합성 모드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요. 얘는 사용법이 어떻게 해야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냐면 한번 클릭을 해놓으면 글자가 파랗게 되잖아요. 마우스 롤오버 할 때. 그때 노말을 다시 이렇게 탈깍 눌러주면 노말 글자가 푸르스름해져요. 바탕색이. 근데 방향키로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키라든지 위로 올라가는 방향키라든지 그런 걸 누르시면 되는데 소프트라이트 하니까 적당하네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파벳이 S로 시작돼요. S 시작되는 소프트라이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